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내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구 조정을 놓고 일주일 넘게 치열한 막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한 결의안 초안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 지원 통로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The resolution that we will vote on later today aims to meet this need by demanding the use of all land, sea, and air routes to allow aid to enter. 초안에는 또 유엔 사무총장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 운송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유엔 기구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 간의 막후 협상 속에 표결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휴전 결의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구체적인 내용이란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Hamas, we will continue to focus intensely on our core priorities, helping Israel ensure that what happened on October 7th can never happen again. Bringing the conflict to an end as quickly as possible. 다만 앞서 두 차례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스라엘 편들기에만 나섰던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전투 중단에는 반대하지만 보류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문구 수정을 전제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